이 기타라는 악기가 우리 스페인 악기라는 건 다 아시죠?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기타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수많은 스페인 작곡가 연주가 많이 탄생이 됐죠. 그래서 스페인에 유학하게 된 것도 종주국이기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. 이번에 들려드릴 그 곡이 바로 스페인 곡입니다. 스페인도 이제 우리 관광으로 많이 이륙하시는데 그라나다라는 도시가 있어요. 스페인의 남부지방인데요. 그 특색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집시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그 플라멩코 음악도 많이 발달했지만 스페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 춤곡들, 무곡들 이런 게 이제 많이 작곡이 되는데요. 그 그라나다라는 그 도시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면요. 원래 그 그라나다가 스페인이 이었을 때가 아니었어요. 이 아라비아, 아랍의 지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거든요. 그때 그 아랍 사람들이 지은 그 궁전이 있습니다. 아랍그라 궁전이라고 하는데요. 그 그라나다는 그때 당시에 아랍의 지배를 받을 때의 수도였어요. 그래서 그 성이 이 보통 유럽식 성이 아니라 아라비아풍이에요. 그래서 이제 유럽의 유일한 아라비아풍의 성이라 유명한데요.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타레가라는 사람인데 그 궁전을 여행 갔다 와서 그 추억삼아 이 곡을 작곡하였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.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눈을 감으시고 궁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뭐 못 갔다 오신 분들요. 궁전이 그냥 굉장히 아름다워요. 아주 아랍의 그때 당시에 아주 선진 기술의 기술이 집약된 성이거든요.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시고 그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그 시대의 궁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.
주로는 뭐 기타고에서 상당히 가장 많이 알려진 곡 중에 하나였죠. 그 예전에 그 이 곡을 이제 방송국에서 연주를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PD가 전화가 왔어요. 몇 날 며칠 날 녹화가 있으니까 나오시라고. 근데 갔더니 이제 하신 말씀이 왜 혼자 나오셨나요?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이 곡을 듣고는 아, 두 사람이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계셨나 봐요. 그래서 혼자 나갔다고 의아했어요. 그래서 아까 참고로 혼자 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